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회원 여러분. 네, 오늘은 그 잠언 3장의 이제 유닛 2로 넘어왔습니다. 유닛 2의 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은요, The Value of Wisdom 그 1편인데 지혜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3장의 유닛 2니까요. 여러분 교재 펴시고 예습 다 하셨죠? 예습 다 하고 들어오세요. 영작은 영작대로 하시고 뭐잘안 들리겠죠? 그래도 들리는 단어라도 조금씩 적어놓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시다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고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딱 줬을 때 그게 있잖아. 그냥 막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쪽쪽 빨아다녀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실력으로 직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안 들리고 저 예습으로 받아적기 할때 거의 적는 게 없어도 자꾸 노력을 해보시다 보면 그 예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악정고투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제가 하는 이 허접한 강의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이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고요. 우리 이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저 유닛2는요, 13절부터 시작이 돼요. 13절 청취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God blesses everyone who has wisdom and common sense. 네, 여기까지가 지금 13절이었어요. 조금 더 들어볼게요. 한번 더. God blesses everyone who has wisdom and common sense. 네, 이제 여자성으로 바뀌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혜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김지혜 씨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지금 녹음을 하고 계시죠. 그죠? 지혜의 목소리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들려드리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들으셨을 것 같아. 그죠? 고맙죠? 이럴 때는. God blesses everyone who has wisdom and common sense. 자, 되셨죠? 자, 처음에 뭐예요? 뭐가 어쨌다고? God blesses everyone. 자,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God blesses everyone. 이런 bless란 단어가요, 이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lesses란 말은 축복하다 이런 말인데, 축복이란 말이 뭐 저기 복을 기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그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bless. 그죠? 알아두시고요. God blesses everyone.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든 사람이래요? 그 뒤에를 들어보세요. God blesses everyone who has wisdom and common sense. 자, 어떤 사람이래요? Who has wisdom and common sense? 관계되면서 who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Secret Grammar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엄청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서 공부해 보시고 has는 가지고 있다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 앞에다가 who를 붙이면 가지고 있다에서 궁금한 거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떤 모두인데 모두가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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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면 그죠? 어떤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라라는 표시예요. 물론 대수로 쓰셔도 좋지만 여기 who로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has 앞에 who가 붙으면 가지다에서 가지고 있는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뭘 가지고 있는 모두예요? 지혜와 상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 이야기는 지혜도 없고 상식도 없으면 골로 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지혜와 상식은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상식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상식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면 요 평균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으면은 없다고 그래서 그 상식이 없으면 욕을 먹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혜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갖고 욕먹지는 못 않아요. 그렇죠? 뭐 그냥 저 머리가 나쁜 거야. 또는 저어좀좀덜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욕을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거고, 일반 사람들처럼 되려 그러면 커먼 센스고, 그러니까 약간 커먼 센스는 좀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위즈덤 조금 높은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이둘다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 쓰레기를 길에다 막 버리면서도 그게 창피한 줄 모르는 사람, 그거는 지혜가 없다라기보다는 상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God blesses everyone. 어떤 사람이에요? Who has 갖고 있는 사람. 뭐를? Wisdom and common sense. 됐죠? 연결해서 시작. God blesses everyone who has wisdom and common sense.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God blesses everyone who has wisdom and common sense. 되셨죠? 자, 거기까지 해서 1절이었고요. 그 다음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아, 2절이 아니라 14절이죠. 그죠? 두 번째 14절인데 이것도 청춘이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Common sense. Common sense 뒤부터죠.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조금 갑자기 아줌마가 빨라졌어요. 갑자기 좀 급한 일이 생겼나 봐.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네, 들리시는 분은 뿌듯해 하시면 되고 안 들리시는 분은 이제 좀 있으면 들릴 거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네, 여기도 지금 절이 두 개가 나왔어요. 뭐가 어쨌다 그리고 또 뭐가 어쨌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뭐가 어쨌다고?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들리시나요?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자, 주어 뭐가?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Wisdom is worth로 들어가세요. Wisdom is worth. 자, 이 wisdom이 지혜고요. 그다음 worth라는 말은 뭐예요? 가치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 그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값진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값진 거예요. 꼭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나와요?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자, 값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얼마나 나가는데 얼마나 나가는데에 대한 답이 나오죠?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자, 들리셨나요? 에, more than silver. silver는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은보다 더 많이 값어치가 나간다. 이러니. 더 비싼 거다. 그러니까 은 보고 환장하지 마라. 지혜가 더 중요한 거다. 이러니. 지혜가 있으면 은까지 그건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자, 되셨죠?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한 거다. 지혜가 은보다 더 값어치가 있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 뭐예요? 이거 세미콜론이 나왔거든요. 세미콜론은 뭐냐면 뭐가 어쨌다, 뭐가 어쨌다 두 개를 나열할 때요. 접속사 기능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절을 나란히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인데 두 개의 절을 어떻게 보면은 좀 대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 개를 나란히 짠 하고 보여줘갖고 저절로 두 개의 절이 어떤 관계를 맺는 양상 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일단 뒤에 것 보시고 한번 또 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실버보다 더 값어치가 나간다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봅시다.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다시 한번.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주어는?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그렇죠? 이시죠? 동사가 뭘까요? 뭐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그렇죠? It makes you, 그죠? It makes you, 너를 만들어, 너를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Much richer. Richer는 뭐예요? Rich가 부자니까 더 부자인 거지. 그러니까 much란 말이 붙어갖고요. 이렇게 비교급 앞에 much가 붙으면 이거 훨씬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많이니까 뭐, 그죠? 훨씬 richer하게 만든다. 더 부자로 만듭니다. 거기서 끝난 건 아니라서 조금 더 들어볼게요.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다시 한번.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자, 그럼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 그랬으니까 부자 더 부유하게 만든다 했으니까 뭐보다 더 부유해? 지금 현재보다 더 부유해지는 거야? 아니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하겠죠. 그죠? 뭐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지 그걸 잘 들어 보세요.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됐죠? 자, 요 당시에는 요게 제일 비싼 거였어. 골드, 그죠? 아직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금보다도 더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wisdom이죠. 이신 뭘 가르쳐요? wisdom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은금이 부럽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제가 요즘 그 눈이 지금 아파가지고요. 눈을 지금 왼쪽 눈을 잘 못 떠요. 그래서 너무 따가워가지고 계속 그런데 약을 넣어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도 잘 안 돼서 조금 지금 제가 시선이 좀 불안정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 별대가 다 앞서라고 그죠? 자, 한번 정리해서 가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자, 지혜는 시작. Wisdom is worth 뭐보다 more than silver. 그죠? 그리고 It makes you much much richer, 뭐보다 than gold.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연결해서 시작.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이렇게 해서 14절이 완성이 됐네요. 우리 한번 14절 한번 쭉 들어봅시다. Wisdom is worth more than silver. It makes you much richer than gold.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해봤고요.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뭐 지혜가 계속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에 눈 멀지 말아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15절로 가봅시다. 15절도 들어볼까요? Wisdom is more valuable than precious jewels.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주어 동사. Wisdom is more valuable than precious jewels. 자, 뭐가 뜻한 얘기죠? 지혜가 어떻다고? Wisdom is more valuable than. 그죠? Wisdom is more valuable. Wisdom is more valuable. 그죠? 지혜는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more than silver 요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much richer than gold. 그래서 지금 비교급이 지금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비교급 공부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I am worth than you. more than you. I am worth more than your car. 내가 네 차보다 값이 안 나가? I am worth more than your car. 내가 너 차보다 더 가치가 나가. 그죠? 또 I am much richer than Bill Gates because I have wisdom. 그죠? 나는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부자야. I am much richer. 그죠? I am much richer than you. 너보다 훨씬 더 부자야. 이런 객기도 한번 부려보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more valuable. I am more valuable. 난 더 가치가 있어 than your car. 네 차 그까짓 거 내가 흠집 좀 냈다고 나한테 짜증을 내 감히. 여자분들은 남자분한테 해야지. Hey, listen. I am more valuable than your car. 아시겠어요? 네, 연습하시라. 자꾸 써먹어야 돼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Hey, mom. I am more valuable than the vase that I broke. 내가 깨버린 그 화병보단 내가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내가 그거 깼다고 그렇게 개패드 패면 어떡해요? 이렇게 한번 엄마한테 해보라. I am more valuable than the vase. Vase, 그죠? Vase, vase, vase 뭐예요 이거? 꽃병. That I broke. 내가 깨버린 그 꽃병보다 내가 더 값어치 있잖아요. 왜 나를 혼내요? 그죠? 자꾸 응용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Wisdom is more valuable than precious jewels. 이제 뭐보다 더 중요한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죠? 뭐보다니까 than 같은 것도 나올 거예요. 다 들어보세요. Wisdom is more valuable than precious jewels. 자, 뭐보다 아무튼 좋은 거보다 값어치 있는 거보다겠지, 그죠? 값어치 있는 거 나올 거라고, 그죠? 뭐보다였어요. Than precious jewels. 그죠? Precious란 단어, valuable이란 단어 다 비슷한 단어예요. Valuable, 그죠? 가치 있는, 그죠? 그 다음에 precious, 소중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my precious 그러잖아요. 그죠? 골룸이. 그러니까 이 반지의 제왕에서 그 반지가 그죠? 아마 my precious 같은데 저기 영화를 안 봐서. 아무튼 아주 비싼, 값비싼 jewels, jewels 그죠? 이 보석이죠. 그죠? jewelry 그런 단어도 있는데요. jewelry라는 단어도 아시죠? jewelry 용어는요 이제 보석이라는 거를 어떤 추상적으로 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 이 카테고리 보석이라는 추상적으로 보석을 가리킬 때 jewelry라 그러고 jewelry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또 셀 수 있잖아요. 이게 S가 붙은 거 보니까 a jewel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는 거거든. 이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딱 보니까 돌인데 이거 보석 같아. 이거 a jewel이에요. 그죠? 그게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뭐 금딱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a jewel, I have some jewels. 그럼 나는 복수로 보석들을 갖고 있어. 그 보석은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 뭐 있겠죠, 그죠? 예, 그걸 이제 개별적으로 그 하나를 그냥 다이아몬드지만 잘 모를 때는 그냥 주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이 가셔서 저 보석 그 가게 있잖아요. 저 금은방 같은데 보면은 써 있어요. 그때는 jewels라고 써 있겠어요? 아니면 jewelry라고 써 있겠어요? 그죠? 위에 거죠. 왜냐하면 가게에서 보석을 팔아야 할 때 보석이라는 거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집합명사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jewelry라고 하거든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Wisdom is more valuable than precious jewels.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좀 더 있어요. 뒤에 또 이게 하이픈 나왔으니까 또 뭐가 어쨌다고가 또 나올 거라고. 접속사예요. 하이픈은. 그러니까 아 뒤에 또 뭐가 주거동사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됐죠?
Wisdom is more valuable than precious jewels.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자, 들리셨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좋다고?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조금 어렵죠?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첫 단어는 일단 들리시죠, 그죠?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이제 첫 단어는 nothing이에요, nothing. 빵개가 이런 뜻인데 동사를 여러분이 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문법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이런 걸 듣는 다음에 동사가 뭘까요?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들려요.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Want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compare라는 동사가 있어요.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자, 진짜 동사는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compares죠. 다시 한번.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주어가요. 이렇게 나와요. Nothing. 어떤 nothing이야? You want. 네가 원하는 빵개도 이런 얘기. 네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빵개가 그래서 nothing that you want를 해서 you want가 이 nothing을 꾸며주는 거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주의하세요. 그죠? Something I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 그죠? Everything I saw. 뭐예요? 모든 것인데 내가 봤다 그랬으니까 내가 본 모든 것. 그죠? 그 다음에 everyone I know. 뭐예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Nothing I want. 내가 원하는 nothing. 빵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것도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넘어갈 건데요. 미국 사람들은 nothing I want 그러면 내가 원하는 빵개란 뜻이에요. 됐죠?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 Compares with her, 그죠? Compares with her. Compare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두 개를 같이 놓는다고. 같이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비교가 되든지 비유가 되겠죠. 공통점을 찾든지 다른 점을 찾게 된다고. Compare with her 그럼 뭐냐면 그녀와 같이 놓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 또는 비유 둘 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를 같이 놓을 수 없다 이런 말이야. 내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빵개를 그녀와 같이 놓을 수가 없다고. 짝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짝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비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있잖아. 그 중에 빵개도 그녀와 같이 놓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그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nothing도 들어가 있고 compare라는 동사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빵개가 그녀와 컴페어가 된다. 짝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야? 아무것도 못 된다는 얘기죠. 꺼져. 비교가 안 돼. 네가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비교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원하는 어떤 것도 컴페어할 수가 없어. 그래서요. 어떤 것도 그래서 anything 이건 어떤 게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것도. 어떤 거예요? You want. 네가 원하는 어떤 것도 이제는 뭐야? Compare 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can't. Can't. 그 다음에 또는 뭐 doesn't. Compare. Compare with her. 그죠?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생긴 거야. 이게 좀 짧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좀 짧게 하고 한마디로 하려고 그러면 이 표현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빵개가 가능해. 빵개가 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가 원하는 어떤 것도 compare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네가 원하는 빵개가 그녀와 비교가 돼.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가지 표현이 영어에서는 다 존재하고 우리말에서는 사실 이거밖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할 때 요거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가 다 다른 문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어렵지만 빵개가 짝이 된다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예를 들어서 I have nothing 이런 거 있죠.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건데 I have nothing 이라는 말을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면 I don't have anything 이런 거랑 좀 헷갈려 버려요. 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는 사실은 요거죠. I don't have anything 이죠.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Nothing이라고 그랬으니까 빵개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빵개 갖고 있어요. 나 빵개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아이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엄마, 나 이제 나 빵개 있어. 이런 말 하잖아. 그치? 빵개 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빵개를 갖고 있다.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두 개가 따로 해석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문장도 쓰고 이 문장으로 쓸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도요, 같이 알아두시라고요.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빵개가 짝이 될수 있어. 됐죠? 이거는 네가 원하는 어떤 것도 짝이 될 수가 없어. Anything you want cannot compare with her.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을 다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다 이란 말이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연결해서 들어봅시다. 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Wisdom is valuable than precious jewels. 그리고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되셨나요? 아, 자, 그렇게 보시고 한번 들어볼까요? Than precious jewels. 조금 더 가야 되겠네. Wisdom is more valuable than precious jewels.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다시 한번요. 우리 15절이 좀 길었어요. Wisdom is more valuable than precious jewels. Nothing you want compares with her.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15절까지 우리 해봤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 또 16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Don't go away, please come back.